어! 여름 바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마치 척하고 미친 아니 미친 척하고 아 미친 척하고 바다에 뛰어들면은 끝도 없이 오 끝도 없는 파도 타기 하면서 그러면 진짜 재밌겠다. 와. 다른 계절들에 비해 여름은 유독 즉흥 여행이 어려운 것 같아. 맞아. 너네는 즉흥 여행 간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가길 원해 어디까지 가길 원해 그렇게 놀면 진짜 이 여름에 하루 종일 더 깊이 빠져 될 것 같아. 우리 날 잡고 한번 바다 보러 가자. 이제 좀 한가해지잖아? 그지가? 한가? 한가? 무슨 소리야? 할게 우리 남은 많아 아, 근데 뭐가 있어? 할 게 뭐 있어요? 집안일도 해야 되지, 숙제도 해야지, 우리 일기도 써야 되지, 우리 주인장님 말도 들어줘야 되지, 또 말 또 끊으면 안 되지, 또 들어줘야 되지, 또 그래야 되지, 또 회사 말도 또 들어줘야 되지, 플러스 말도 들어줘야 되지. 맞아.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할 게 굉장히 많다고. 벌써 맞아, 6주밖에 맞아. 안 남았어? 응, 더 하고 싶다. 마치 우리들이 우리들의 연결된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시간. 나 요즘 월요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왜? Why? 왜긴 왜겠어? 많은 친구들 만나는 날이니까 그렇지. 맞아. 근데 우리 최근에 좀 자주 만나지 않았어? 그치. 매일 만났지. 우리 쉐어하우스 하면서 좀 자주 만나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Stay this way, oh, even stay with me, stay with me. 하면서 계속 stay with me 하느라 우리 계속 자주 만났었잖아. 맞아, 맞아.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 우리가 stay this way 하면서 진솔한 얘기를 또 나눴잖아, 맞지? 맞아. 맞아.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의 응원도 들어서 난 너무 행복했어. 맞아, 몇 년 만에 응원도 우리 또 듣고. 자주 만날 일이 있을 거야. 맞아, 맞아. 언젠데? 그건 아직 비밀. 비밀. 되게 자문자답하는 스타일이구나.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만난 날을 기약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얼른 준비해서 당연하지. 돌아오자. 얼른 돌아와야지. 근데 아까 우리 여행 얘기했잖아. 맞아. 문득 생각이 든 게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무제한 티켓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와, 그러면 진짜 어디 그런 거라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는데? 왜? 왜? 꼭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리프레시메이트 프로미스 나인의 위고를 들으면 되잖아. 와, 맞아. 위고. 아니라도 우리 2주 동안 프로미스 나인 노래 얘기했잖아. 맞아. 지금 맞아. 플레이리스트 다 그 그룹으로 꽉 찬 거 알지? 와, 너 진짜 근데 노래가 다 좋더라. 맞아, 그렇긴 해. 좋긴 해. 수록곡도 맞아. 좋잖아, 그치? 나는 그 이번 그 아까 얘기했던 위고의 수록곡 에어플레인 버드도 너무 좋아. Another play again. 맞아. 너무 외롭지 않게. 너는? 너와 맞아.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행복한 순간의 절정을 표현한 곡이라고 했어, 위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외웠구나. 이게 워낙 유명한 곡이었다 보니까. 한 소절 어떻게 불러줄까? 짧게 불러볼까? 그러면 이 순간을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떼창 어때? 좋아. 좋아. 치원 여기. 빠세. 말해봐.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더 크게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너무 잘 맞는 거야. 나 우리 지금 맞추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한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 프로미스 나인인 줄 알았어. 근데 깜짝 놀랐어. 대박. 너무 신기해. 아, 이제 우리도 뭔가 무제한 티켓까지는 아니지만 여행 가는 티켓이 생겨서 다 같이 여행 갔는 것 같았으면 너무 좋아. 우리 다 같이 여행 안 간 지도 좀 오래됐지. 좀 됐어. 맞아, 맞아. 여행 갔으면 좋겠다. 어디 뭐야? 뭐해? 뭐야, 뭐야? 슬슬 그 느낌이 오는 거야. 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아, 오셨어? 저기 왔어? 저기 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입자 학생들 나예요. 쉐어하우스 집주인. 역시 요즘 친구들이라 그런지 지난주 콩나물 사진 아주 예쁘게 잘 찍었더라고. 내가 그 콩나물 사진 자랑하느라 콩나물 곡을 못 그려줬었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꼭 그려줄게요. 네네네. 그나저나 앞마당 공사된 거 봤어요? 네, 맞아요. 항상 하나 없어졌는데 되게 넓어진 것 같죠? 네. 그래서 말인데 그 학생들 수영장 좋아하나? 네. 사실 평상 있던 자리에 간이 수영장을 놀까 해요. 그냥 수영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튜브가 있으면 더 재밌지? 맞아요. 예상했던 대로 튜브를 좀 불어놔주면 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참고로 어떤 튜브가 좋은지 몰라서 종류별대로 사놨으니까 어떤 튜브 볼지는 여러분 알아서 정하세요. 아, 네. 그럼 이만 끊을게요. 네, 네. 저기 저기 감사합니다. 저는 수영을 잘해가지고 TV가 필요 없네. 괜찮긴 한데 오늘도 맛있는 친구만 아니 콩나물을 콩나물 꼬리를 떼라고 하질 않나. 아니, 열심히 뗐는데 끓여주시지도 튜브? 않고. 아니 있긴 한데 지금 튜브. 아니 튜브까지? 하다 하다 무슨 튜브
아니 나는 살면서 튜브를 입으로 부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 입으로 불어야 돼? 어. 입으로? 아니 요즘 부는 거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오고 발로 밟는 거 알지? 이렇게 막. 요즘 되게 좋은 거 많긴 한데. 아, 기다려봐. 플로버 친구들 얘기도 좀 들어야겠어. 불러봐. 뭐 어디 뭐 있을 거야. 설마 입으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아니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한번 입으로만. 입으로만 불어야 되는 건가 진짜? 입으로만? 뭐 입으로만 부르래. 근데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어, 플로버가 입으로만 부르래. 어쩔 수 없어. 봐봐. 플로버 입으로만 불라고? 일로 와. 그건가 봐. 지금 플로버도 와봐. 흐물흐물한 게 다 튜브라는 거지. 아니 저번부터 플로버 자꾸 앉아가지고 자꾸 그 종류가 많잖아. 근데 많다. 원래 풍선불기나 튜브불기는 하는 사람이 많아. 왠지 알아? 왜?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나 할래.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거든. 그럼 언니 메인 보컬이니까 잘하겠다. 그러니까. 언니 제일 큰 지원이가 진짜 잘해. 그러면 우리 늘 그랬듯 이걸 안 할 순 없으니까 항상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 맞아. 알지 알지. 맞아. 알지 알지. 그러니까 어떤 튜브를 담당하게 될지 운명을 점쳐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아, 그래 그래 좋아. 어떤 게 이왕 할 거 열심히 해야지. 뭐 할까? 뭐 할까? 간단한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아 좋아 좋아. 복불복 좋아. 게임을 해볼까? 오프닝이 아니면 좀 길었으니까 제가 진짜 간단하게 뭐 가위바위보 이런 거 할까? 어 좋아 좋아. 가위바위보 좋다. 그래.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주먹! 주먹 들어. 주먹!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다 정해주자. 좋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고? 시간 걸리 대박이다. 자, 다 정해주세요. 나눠주세요. 제가 한번 싹 볼게요. 언니 오늘 너무 예뻐요. 언니 머리핀 내가 빌려줬는데. 언니 앞모습 보여주세요. 언니 앞모습 좀 보여주세요. 우리 메인 언니, 보컬. 앞모습 보여주세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요. 우리 메인 보컬 둘에게 노래로 설마. 펀치를 매기라고? 우와. 고마워. 빨간색은 세트인가 보다. 네, 그리고 지연이가 평소에 베레모 많이 쓰는 거 알죠? 네, 네. 언니 저 아, 베레모 같네. 머리핀 많이 빌려줬는데. 하나 빌려줬어요. 네. 이게 뭐야 이거? 와, 와 망치 같은데? 망치. 또 우리 서연이가 토르를 좋아하는 어, 맞아요. 빨리 보러 가고 싶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언니 대박이다. 살짝 부어봤는데 저 쌍꺼키 잘 차요. 언니 쌍꺼키 탈까요? 아 쌍꺼키. 그리고 아싸. 우리 지현이랑 나경 언니랑 그 길다란 거 할래. 뱀 같은 거. 아니요? 어떻게 부는 거야? 나경이는 이거 해요. 왜냐면 물고기를 잘 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무슨 모양이야? 그리고 우리 채영이는 뭐 할까요? 어, 이 언니 먼저 채워놔요. 어 그럼 안 돼요. 이게 뭐지? 채영이 팔에 숨기는 거 해요. 좋아요. 어, 이거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울고 싶은데 안 불어줘.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1등을 가릴 수 있어요? 자, 빨리 부는... 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바람 분 사람 다시 빼자. 아니 이거 진짜 입으로 해요? 네. 그럼 가짜로 해요? 오케이. 아니 잠깐 해보면 안 돼. 오케이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해가 질 것 같아. 빨리 불자. 하나 둘 셋 하면 그럼 시작하는 거 같아요. 해가 줘. 네. 알겠어. 좋아. 그러면은 제일 못 본 사람이 되는 거지? 네. 하모니카요? 설마? 어. 하모니카 맞아. 하모니카는 아니 이거 내 거 너무 어려워. 하모니카 있지? 어. 오늘은 하모니카야. 오늘은 하모니카로? 오케이. 제일 늦게 본 사람? 하나 둘 셋. 아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다 했어. 아 잠깐! 근데 공기 안 들어가냐? 이거 되는 거 맞아? 저 다 했어요! 저 다 했어요! 안 되는데요? 들어갔어. 아니 아니 바람이 빠져 빼면 그치? 아니 새로운 새로운 이거 새로운 아니 이거 돼? 야 이거 힘들다. 다 불었다. 됐다. 아니, 나는 끝. 우와 아니, 되는 거야? 나 진짜 공기 많이 들어가는 거였구나. 야 이거 안 되는데? 우와 펀치 펀치 나 여기 펀치, 아파요 펀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자, 제일 늦게 본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모니카예요, 오늘은.
어, 지연이 아니 진짜 이거 누가 한 번만 해 보면 안 돼요? 이게 빠져. 실수는 이기겠다. 와, 다 했다. 해도 이렇게 빠져. 으아, 아 머리 아, 아파. 이거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머리 아파. 안 돼? 야, 너가 하모닉 가겠다, 야, 서연아. 좋지 못한 튜브 고르는 것도 복병인 거 맞아요. 제 운명인 거죠. 어쩔 수 없다. 하모니카의 첫 당첨자는 그럼 서연이? 와, 좋겠다, 너. 너가 첫 당첨자야. 부럽다, 서연이. 제1 하모니카 당첨자. 근데 이거 누가 한 번만 해봐, 진짜. 나 해볼게. 진짜 안 돼. 새로운 언니 진짜 잘하더라. 나 어릴 때 많이 불어봤어. 똑똑 경험이라니. 나 한번 해볼까? 아, 너무 안돼 이게 진짜 안돼 이게 진짜 이거 안 되는 거죠 원래. 좋겠다 소연이. 그러면 어떻게 소연아 핑크색이 좋아 하늘색이 좋아? 나는 오늘 하늘색. 그럼 하늘색 하모니카 주자. 응. 왜 이렇게 킹받아? 너 엉덩이 진짜 맞을 자신 있어? 아니면 저 펀치로 어떻게 해? 어때? 어, 괜찮다. 펀치를 딱 하면 하모니카를 하는 거? 안돼 풍선 터지면 어떡해. 근데 이거 가지고 아, 하모니카 소리가 날까? 아니 언니 날 것 같아. 손도 들어가? 우와 날 것 같아. 혼난다. 어머 아니면 우리 왜 그래? 어, 미안 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간지름 어때? 서연이 간지름 안돼. 안돼 이소연 간지름 꼭 친구들한테 지켜야 돼 약속을. 왜냐면 아까도 우리가 대기실에서 그 얘기 했거든. 근데 엉덩이를 꼭 떼기를 아 때려 때려 그래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근데 너 약속을 지키라며 저걸로 지원언니가 지원언니가 대표로 해줘. 아 지원언니한테 어, 맞는 거야? 휘치하는 걸로 휘치하는 걸로 드디어 첫 하모니카야. 그러면 몇 초 맞게 할래? 아몇초 동안 맞아야 돼? 한 번 근데 한번 맞는데 이거를 진짜 세게 때려서 삐익 하고 날 수도 그치? 있잖아. 진짜 세게 때려서 날 수도 있어. 일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삐 나면 다시 해. 다다다다다 응. 여기 잡아주세요. 짜잔. 나 못 때릴 것 같아 근데. 언니가 때려줘. 그래. 나 마음에 무슨 때리는 담당이야? 시원이 벌칙 한 번만 벌칙 때려. 수료 담당. 근데 언니가 맛깔나 약간. 살짝 칼에 물 잘 뿌려. 나와! 진짜 예민하다. 진짜? 예민해? 엄청 예민해. 근데 이제 신발도 이거는 조금 깜짝 놀래는 게 묘미니까 언제 할지 말 안 하고. 앞에 보고 있어. 아 거기야? 한양 마이크 한 번만 다시 해줘라 서연이. 뒤에. 뒤에. 엉덩이. 언니 서연이 뒤로 가줘. 그래. 왜냐면 이거 깜짝 놀라야 소리가 나니까. 자 갈게요. 성을 퍼라. 하모니카 노래.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사진 서연아. 깨워야겠어. 조심해. 아니야 서연아 이제 야, 이제 불면 안 돼. 마이크 조심해. 허리 안 다치게. 우와 이거 아니 웃겨. 아니 웃겨서 못 참겠어. 이게 그게 포인트야. 웃음을 참아. 웃겨서 못 참겠어. 잘 참았다. 왜 내가 놀래? 아, 저거 펀치 저 손 저 남겨놓자. 그럼. 어 저거 남겨두자. 어, 아,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저게 덜 기분 나쁠 것 같아. 아 우리 그러네. 또 이렇게 완벽하게 미션 깔끔했다. 너무 웃겨. 아니 하영 언니 표정. 아 너무 웃겨. 아, 지연이 본가를 어. 갔다며. 맞아 나 어제 본가에 다녀왔거든. 어. 진짜 오랜만에 아니 어릴 때 사진을 봤어. 오. 너가 근데, 어릴 때면 대체 얼마나 사진 보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추억 파리를 했는데 아, 뭔가 좀 묘하다고 해야 될까 기분이? 아, 약간 찡했어? 찡하더라고. 왜? 맞아 추억을 되새겨 볼 때마다 늘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만들고 있어. 명언. 리액션 뭐해? 멋있다. 맞아 맞아. 진짜 싫다. 진짜. 근데, 우리 각자 담당을 맡은 것도 안 하면은 이거 하모니카 아, 좋아. 담당 제대로 안 되면 하모니카. 오케이. 근데 나도 사실 어제 클라우드 찾아봤는데. 어. 보다 보니까 우리들의 처음 만난 그때 사진도 있어. 아~ 진짜 귀엽다. 맞아, 귀여워. 꼬질꼬질. 당당하니 귀여웠죠 우리 아주 그냥. 근데 우리 이렇게 친친 된 지 얼마나 됐더라?
올해 17년도에 만났나? 그치, 우리가 만난 게 만난 지는 17년도에 오래됐지. 만났으니까 4, 5년 됐네, 그치? 맞아. 5년? 5년이지, 5년. 우리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맞아. 아직까지 얘기 다 못한 일들이 엄청 많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거는 한 2, 3년만 있다가 얘기하자 이런 거 맞아. 연도 쌓이면 말하자. 맞아, 이러면서. 이게 뭔가 연도별로 뭔가 해마다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달라진 연차별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뭔가. 뭐 옛날 얘기 좀 풀어볼까, 아니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플로보가 사실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치, 맞아. 한번 다시 뭐 리마인드를 시켜주기도 하고. 뭔가 못 들은 플로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몰흑 사건은 뭐 몰흑 공연하게 다 알지 않을까? 모르는 플로보가 있을 몰흑? 수도 있어. 몰흑? 지원이 집에서 몰래 몰래 염색했잖아, 내가. 지원 언니가 흑발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아. 계속 이제 회사에서 염색을 계속 시키니까 지원 언니가 흑발이 너무 하고 싶었던 어린 마음에 몰래 염색약을 사가지고 집에서 하영 언니랑 또 언니가 돼가지고 근데 동생이 언니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원아 하고 싶어? 해. 이제 집에서 몰래 둘이서 염색을 한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우리 셋이 방을 같이 썼잖아요. 맞아, 옛날에. 근데 인형에, 우리 방에 있던 인형에 까만색이 막 다 묻어있는 거야. 어머, 진짜? 그래서 난 들어왔는데 언니 인형이 왜 이래? 이랬는데 언니 머리가 막 얼굴에도 막 까만색이 다 묻어있는 거야. 근데 너무 철이 없는 거야. 언니 없었죠. 둘이서 막 염색을 막 해가지고 인형이랑 얼굴에 막 이렇게 까만색이 묻어있는데 내가 맞아. 언니 어떡하려고 이랬었는데 너무 하고 싶었어 이러는 거야. 아, 시켜줬었어. 그래서 몰래 했어 이랬는데 지원이가 결국 무서워서 회사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 맞아. 저 흑발했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 귀엽다. 아니 할 거면은 그냥 계속 숨기지 왜 또 말해가지고 숨기진 않았을 거야. 맞아, 숨길 수도 없고. 근데 또 크게 뭐라고 안 하잖아. 맞아 맞아. 크게 뭐라고 안 하잖아. 그런 귀여운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있지 우리? 되게 많았는데. 그때 그 사진 초반에 올라왔더라고. 우리 옛날에 기억나? 좀비 게임 했던 거? 아~ 막 신발 던지기 하고. 올렸어, 그거? 그거 올렸어. 나 냉장고. 그 한양이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여기 옆 동네 응수 시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한번 풀었었어. 아, 거기서 저 올렸구나.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 터져서 우리끼리 이제 아무데도 나가지 말자. 나가지 말자. 맞아. 좀 위험하기도 그랬었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건물 안에서 상관은 모두가 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아주 잘 사용을 했지. 다 퇴근하셨을 때 이제 마구마구. 근데 그때는 그때 사옥에 아무도 출근을 안 하셨어. 맞아. 코로나가 거의 너무 심했었어. 맞아 맞아. 막 10일 정도 아무도 출근을 안 하시고 저희도 정말 마트도 안 나가고. 맞아. 그리고 다 배달로. 나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끼리 연습을 했다는. 맞아요. 근데 그때 지하에 아무도 없는데 지하에 하셨구나. 내려가서 우리 이럴 때 연습해야 돼. 맞아. 맞아. 하루도 안 배워. 그거 얘기해도 되나? 몰라. 그거 얘기해도 되나? 뭐? 우리 진짜 매일매일 출근했을 때 있잖아. 잠깐만. 근데 그때 무조건 연습을 하고 우리 연습실에 CCTV가 있잖아. 그래서 춤을 추면서 수다 떨었던 거. 아, 맞아. 야, 일단 일어나. 일단은 야 그래서 이따 뭐 먹을래? 아 그러니까 저녁 뭐 먹고 싶은데?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것도 있어. 야 빨리 움직여. 그 수다 편하게 좀 쉬면서 수다 떨고 싶으니까 진지한 얘기하는 척하자고 동그라미 가사지 가사지 인상 들고 인상 엄청 쓰면서 뭐 먹을래? 야 이따 뭐 먹을래? 야 이러면서 야 근데 명의담을 추가했냐? 맞아. 맞아. 아무도 못 건들게 진짜 인상 박서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우리 아홉 명이니까 막 한 명 누가 하나 빠져도 모르겠다면서 돌아가면서 우리 저기 탈의실에서 자고 그랬어. 아 맞아. 너무 졸렸어 그때. 근데 기억나 그 난방 그 되는 선풍기였지. 난방기 온풍기. 맞아, 맞아, 온풍기 틀어놓고 거기 이렇게 매트 하나 깔아가지고 탈의실에서. 맞아. 그때 채영이가 학교를 다녔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활동이랑 같이 했어. 그래서 엄청 피곤했는데 그래서 우리 채영이 야 들어가 들어가. 그거는 너무 몰아주고. 고마웠어요. 언니들이랑 멤버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교복 입고 연습실로 출근을 하면 멤버들이
멤버들도 졸린데 야 채영아 들어가서 자 우리 연습하는 척 할게 하고 연습했어요 진짜 많이 하긴 해요 점점 진짜 많이 했어 채영아 우리가 연습할게 너 잘하고 이제 회사분들 오면 우리가 깨워줄게 해서 그 탈의실에서 자고 있다가 채영아 지금이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진짜 바로 맞아 진짜 이렇게 하고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있었다 정말 추억이다. 지나니까 좋게 그치. 뭔가 되게 좋게 되네요. 근데 우리 말 나온 김에 지원이처럼 각자 클라우드 속 추억의 사진을 한번 공개해볼까? 좋아. 그러면 처음은 내가 공개를 해볼게. 좋아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냐! 어머! 뭐야? 하영 언니가 쓴 글이다 SNS에. 우와! 이게 작년? 언제야? 아 올해 올린 건데 사진은 작년이지 않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새롬 언니가 아 새롬이가 빠른 년생이라서 내가 가끔 언니라고 부르 가끔이 아니라 언니라고 부르잖아. 올해 새롬이 생일날 내가 올린 게시글인데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맞춰봐. 근데 기억 안 나지. 저기 뭐라고 썼냐면 너가 올린 건데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니 그거를. 맞아. 읽어줘 읽어줘. 가끔 생각하면 언니랑 같은 팀이 된 게 신기하고 막 저거 그래. 블라블라블라블라. 나 이거 사이였는데 우리 함께할 운명인가 보다. 학교 선후배 사이. 정답! 학교 선후배 사이. 약간 비슷한 맥락이야. 지산! 아, 나 봤어. 나도 봤는데. 복도에서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우와, 맞아. 맞아? 학교 맞아.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던 사이. 와. 맞아. 어떻게 맞췄냐? 몰랐다. 어떻게 알았어? 잘했다. 와. 그게 복도를 맞추네. 근데 새로미 포즈가 의미한 건 뭐였어, 저거? 파워레인저. 아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나 선이 하찮다 언니. 혹시 각자 파워레인저 그 세대가 무슨 세대였어? 매직포스. 난 매직포스. 뭐야?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그게 뭐가 달라? 뭐지? 이게 다 달라. 포스가 정글 포스도 있고 미라클 포스도 있고 근데 어떤 포스였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 매직포스. 나는 유캔도 안 봤어. 아 유캔도 기억난다. 난 에어포스. 미안해. 오케이. 다음 추억 있나요? 혹시 저때 생각해보면서 첫 번째 포즈 똑같이 따라해줄 수 있어? 사람이 하나, 둘, 셋 내가 기억나는 게 저때 나도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찍고 있었어 이렇게. 아 그렇게? 그래서 약간 위에서 쳐다봤어 해봐 이렇게 했잖아 아니 나 그거 궁금한 거 있어 우리 서로 처음 봤을 때 각자 첫인상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조금 궁금해 일단 난 어땠어? 너는 좀 센 느낌. 나 무서웠다고 했잖아. 나? 맞아. 이렇게 착한 언니가 어딨니? 약간 지원이 난 연습생 좀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진짜? 가죽자켓 입고? 나 좀 재수 없었네 그때. 나는 있어. 아니야. 그럼 비호가 많이. 나는 지원이 처음에 되게 아니었어? 보라색 후드티를 입고. 아 귀엽나. 머리숱 엄청 많고. 맞아. 되게 착한 언니가. 밥 먹으러 뛰어가는 거지. 그래? 나는 약간 잠옷, 원피스 잠옷 입고. 안경 쓰고. 머리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 안경 쓰고. 아, 너 눈 좋은데 안경 썼었어? 컨셉이 컨셉? 안경 썼던 게 기억이 나. 그 시절에 쓴 적 있어. 그게 지연이 머릿속에 남았어. 언젠지 내 기억 속에 남았던 난 야밤에 언니 붙임머리를 내가 떼준 게 생각이 나. 근데 나도 떼줬다. 우리 둘이 떼준 거야? 헤이지가 너무 미안. 그때는 근데 안 친했지 않았어 둘이? 아 심지어 나 얘 첫인상 되게 안 좋았어. 재밌다. 나를 줘. 왜 그래? 아 근데 막 이제 시작이다 이제. 쟤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진짜 쟤 별로야 이러고 있었는데 붙임머리 따달라. 근데 머리 감기 힘들대. 어떻게 해줘야지? 다 자고 있었어. 맞아. 아 몰랐어. 맞아, 나는 너가 나를 되게 좋게 봤다고 생각했거든. 속으로 이상한 애야. 이렇게 친해질 줄 누가? 맞아. 그러게 말이야. 재밌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공개할게. 공개한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뭐야? 한번 읽어줘. 정말 날 너무 좋아하네.
벌써 2년 전이네. 내가 이 카톡을 나눌 때가 얼마나 내가 우리 멤버들한테 사랑받는지 알게 됐던 것 같아. 그래, 아무튼 이때 내가 뭘 먹자고 했었는지 기억 나는 사람. 떡볶이. 떡볶이요? 떡볶이? 삼겹살. 삼겹살. 아, 그때 삼겹살 구워 먹었다. 삼겹살 아니야? 아니야? 떡볶이? 아니야? 멤버들. 뭐지? 땡땡땡. 멤버들. 사실 난 저 글이 안 보여. 그거잖아. 뭐. 그거. 뭐. 뼈해장국. 뼈해장국. 감자탕. 감자탕. 감자탕? 헐. 안 기억할 것 같아. 아니, 아니래. 아니야. 기억나? 멤버들. 삼겹살 아니면 감자탕 아니야? 시루떡. 시루떡? 야,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루떡. 저도 세 글자. 뼈도 될까요? 삼겹살? 빙수. 아니, 세 글자. 나 뼈도 될까요? 그러니까. 나 짜장면. 짜장면? 나 짜장면 안 좋아해. 멤버들 야식 뭐, 세 글자? 세 글자. 뭐지? 햄버거? 꽃닭발. 아. 뭔가 잠깐만. 오후 7시 반이에요. 7시 반. 근데 나 이 상황 기억나. 근데 너 저 나도 저게 기억나. 뭐 먹을까? 심지어 너가 대답했어. 내가 대답.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내가 막내 오면 더 좋아라고 했는데. 이건데? 우리 숙소에 올려고 했나 보다. 나 저거 기억난다. 밖에서 먹을 게 이거. 나 이거 기억난다. 멤버들이 좋아하는 거야. 양꼬치. 양갈비. 양꼬치? 아, 양꼬치. 마라탕. 야. 양꼬치. 야, 맞아 맞아 양꼬치. 맞아. 내가 이때 양꼬치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언니들이 먹으러 간다 했을 때. 우리가 맛있다 해서 자꾸. 언니들이 맞아. 간다고 했을 때 먹을 거냐고 내가 물어본 거였어. 아, 맞아. 막내 올 거냐고 그랬는데. 기억나, 기억나. 우리 거기 갔다가 또 아이스크림. 맞아. 빙수. 인절미. 맞아. 거기 맛있어. 근데 우리 요즘에도 가장 많이 먹는 게 마라탕이랑 양꼬치야. 맞아. 그리고 빙수도. 맞아. 빙수 많이 먹어. 음식이 참 변하지 않나, 취향이? 우리 뭐 추천해줄 만한 우리만의 음식 없나? 우리만의 자주 음식? 자주 먹는 거 같아. 맨날 있잖아. 똑같은 거밖에 추천 안 해. 마라탕 진짜 떡? 맨날. 떡? 요즘에 떡? 다시 떡이 올라올 편으로 보고 싶어요, 절편. 새로운 언니가 다시 떡을 쏘아 올려가지고. 네, 쏘아 올려서 맞아. 다 같이 먹고 있어. 또 뭐 있을까? 네. 우리 뭐 있지? 먹는 거 뭐 없나? 우리 제로콜라. 그래도 저 때는 지연이가 막내 역할을 뭔가 약간 귀엽게. 근데 요즘도 가끔 해. 맞아. 가끔 나오는. 귀여워. 네, 다음. 아, 정말. 우리 중에 가장 막내 역할이 어울린 사람은? 새로운 언니? 새로운 언니? 새로운 말. 근데 난 진짜 막내 너무 좋아. 언니 내가 처음부터 막내 하고 싶다 했지? 나는 막내로 연습생 했을 때 너무 좋았어, 막내여서. 그랬어? 새로마? 아, 이제부터 그럼 새로미가 막내 하자. 근데 멤버들이 진짜 생각했을 때 진짜 약간 팀에서 막내 같은 멤버는 누구 있어요? 진짜 막내 같은 멤버? 나 약간 서영이? 성향이 뭔가 하영 언니? 하영이? 나는 서연 언니 은근히 서연이? 요즘 멤버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약간. 맞아 그래서 서연 언니. 서연이 맞아. 근데 서연이 귀여워. 진짜 막내 같아. 요즘 너무 집에서도 귀여워요. 막내여가지고 현실로 막내지. 맞아. 그리고 잘 따라. 맞아요. 아, 이렇게 하자 이러면 응 좋아요. 맞아. 산책도 잘 따라 나가고 할게. 진짜 갱얼지 강아지냐고 진짜로. 그러네. 그러네. 현실 제가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사진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네. 네 공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야란. 어머. 우와. 와 이거 진짜 옛날이다. 하영 언니랑 나경이 앞머리 봐.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 아니 나는 처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억나? 다들? 기억나지? 처음 맞아 시구 그 시구하러 갔던 날 맞아 기억나지. 이때 우리 막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맞아 달았었어. 그랬었지. 어떤 맞아. 해시태그 달았는지 기억이 나니? 오늘은 프롬이 시구한 날. 프롬이 뭐 첫 시구한 날? 그런 거?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런 거지 않을까? 프롬이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프롬이 프롬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프롬이 첫 뭐 야구장 간 날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은 근데 여덟 명이네. 아 두근두근. 아 뭐지? 아 두근두근이다. 그때 여덟 명이네. 여덟 명. 그때 여덟 명이. 우리가 항상 플로버한테 이걸 받잖아. 오늘은 프롬이 응원 받는 날. 응원 그런 것 같아. 아, 우리는 응원한 날. 응원. 예! 어때?
어 맞았다. 맞았어. 와 어렵다. 어, 우리의 처음 하면 각자 가장 생각나는 게 뭐야? 처음으로. 처음. 유리구두. 마마. 아 데미 무대. 맞아 맞아. 그때 되게 떨렸었어. 그래서 지선이가 이제 치마를 잡아야 해주고. 되는데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안 마임만 보내주고. 사실 이게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맞아. 치마이고 안 하니까. 무대에서는 치마를 잡고 올리는 게 맞았지만 연습실에서는 그냥 이제 하잖아. 연습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것처럼 한번 연습을 하니까 무대 위에서도 연습복을 입은 것. 처럼 마임. 진짜 나 애티 되게 살렸다 그때. 진짜 나는 귀여워. 나도 뭐 내가 안 잡혀서 그렇지 나도 안 들어. 아 그래? 야, 내가 안 잡혀서 그렇지. 이제 알았네. 나 아무도 그때 얘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모르고. 근데 나는 이걸 치마를 올리라는 뜻인지 몰랐어. 이게 아, 아닌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에? 진짜? 난 진짜 이게 포즈를 뭐야? 이렇게 딱 하라는 건지 알고. 나 포즈인 줄 알았어. 포즈 딱 이런 딱 포즈? 하는 거거든. 약간, 아니 약간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뭐야? 약간 이렇게 올리는 거. 우리의 처음 하면 마임. 난 그날도 생각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와서 숙소 들어간 날. 와 진짜 와 맞아. 진짜 낯설게 와가지고 막 멤버들이 갑자기 엄청 친하지도 갑자기 않았는데. 내 핸드폰 내고 맞아, 맞아. 우리 오자마자 촬영이었었잖아 맞아 아, 그때 맞아. 짜장면 먹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온 맞아. 날에 우리 바로 거기서 잤나 어 맞아 바로 시작이었어 그게. 바로 부모님 보내고 아, 촬영과 함께 시작이었어 촬영이랑 시작이었어 재밌었어 시구랑 스타 있잖아 다시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할까? 최근엔 또 규리 언니랑 새로운 언니가 했었잖아. 맞아, 새로운 언니 잘하더라. 언니, 새로운 언니. 규리 언니도 잘했어. 나는 또 서현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 서현이 또 말랑말랑해가지고. 근데 또 그 말랑이가 한번 시구 시타를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너무 응원이 너무, 될까? 완전 될 거. 서현아, 너 존재가 힘이야 그냥. 오. 웬만해서는 다 잘해가지고 서현 언니가 잘할 것 같아. 말랑. 근데 본향 땅으로 던져. 말랑. 서현이 다음에 한번. 응. 아 그리고 이번엔 내가 공개할게. 그래. 하나 둘. 뿅 뿅. 오. 진짜다. 와. 1주년. 1주년. 데뷔 1주년 단체 사진인데요. 그러네. 나 점머리하고 두피 걱정 엄청 했잖아. 진짜. 그럴만했어. 맞아. 근데 내 뭔가 처음으로 한 파격적인 나름 파격적인 맞아. 염색이기도 그치. 했고 다들 맞아. 그랬지. 맞아 맞아. 그거 뭔가 붙임머리도 처음 해보고. 아 그때 처음 해봤어? 낙영이 머리가. 그리고 뭔가 여기가 파격적으로. 파격적인 건 여기지 않을까. 아, 미안해. 파격적이었어. 맞아. 반반은 정말 했었잖아. 레전드였다고 생각해. 맞아. 나는 왜 저런 머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 뭐야 저거? 피카츄 아니야? 저 투톤 뭐예요? 왜 예쁜데? 언니 근데 예뻤어. 고마워. 정말.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내가 그 우리가 처음으로 약간 다양한 머리를 한 앨범이잖아요. 맞아. 근데 샵에 가서 물어봤어. 너무 궁금해서 염색 하기 전에 저 무슨 머리예요? 했는데 메이크업 쌤이 착각하시고 서현이 이쪽은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그리고 앞머리 내린 다음에 여기는 보라색이라는 앞머리 검은색 아니었어? 보라색이었어. 시장 그렇게 받아.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에 얘가 하고 있는 거야. 도착했는데 얘가 먼저 와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리가 저게 아니었구나. 와, 너무 진짜 얄미웠어. 근데 플로버가 안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나경이 머리가 파란색 반, 빨간색 반, 앞이 노란색인지 보라색인지 갈색이었어. 갈색. 그래 나 보라색이라 들었었는데. 갈색. 난 그 시안 사진을 봤었거든. 근데 앞에 진짜 풀뱅으로 갈색. 근데 와. 그 시안이랑 느낌이 더 신기한데. 그랬었어. 그렇게 원래 세 가지의 머리 색깔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다행히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감사한 분이 그 한 가지의 색상을 없애주셔서 두 가지의 색깔로 근데 너무 네, 예뻤어 잘 소화했어 나머지는 못 소화했는데 이 언니 얼굴이라서 소화한 거야 맞아, 맞아. 그 세상 누구도 나는 맞아. 그 머리를 그렇게 예쁘게 소화하지 못했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너무 나는 했어. 나경이 반반머리 좋아해 나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쁘더라 맞아. 생일 한번 해볼까? 아니 난 못한다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나경아 너만 소화할 수 있어 나경이 많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색이야 이제 반반 그래, 치킨만 하자 했으니까 반반 치킨 재밌다
나 나경아 다음에 반반. 아 왜 나한테 물어? 미안. 아, 나는 아니 궁금해서 반반 머리색 하면 다음에는 어떤 색으로 반반 하고 싶어? 흰색 검은색 어때? 오? 근데 아, 있잖아 그.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나경아 의견 들어보자 우리. 어떤 색 하고 싶은지. 좀 애쉬 계열로다가. 진지했어. 그러면 한쪽은 어, 한쪽은 쿨.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초록색 어때? 살짝 보라색 계열이랑 진짜 레드 좀 애쉬 레드 막 이런 거. 듣고 계시죠 회사분들? 애쉬 레드. 지금 뷰티팀 보고 계신데. 괜찮아. 어차피 어, 무슨 말을 해도 안 할 테니까. 그치 그치. 그러면 그러네. 마지막은 내가 공개를 할게. 우리의 오. 과거는 이게 무서운데? 무서워 진짜라 생각해. 무서운데 너무. 너무 무서워. 하나 둘 셋. 뭐지? 짜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야. 진선아. 이거였구나. 아니 지선 언니. 지선 언니. 너가 공개를 하고. 지선 언니. 딱 공개. 표정이. 아. 아. 아니 웬, 근데 저 구도가 왠지 지선이가 뭔가 주인공 같아. 돌잔치 아니야? 그렇지 않냐? 옆에 쌓여있어. 둘러 쌓여있어. 아, 우리 이때 그랬겠네. 24시간 중 자는 시간만 빼고 다 부어있었잖아. 맞아, 맞아. 뭔 소리야. 잘 때도 부어있었는데. 우리 저 때 저 촬영장에서 자는 거 우리가 찍은 거 기억나? 어? 그치? 너랑 새롬 언니가 어, 새롬 언니. 그 햇살 받으면서 자. 맞아, 맞아. 알아. 아, 맞아. 근데 그때도 부어있었어. 그거 부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살찐 거야. 그냥 살이야. 그거. 근데 저때 진짜 추웠던 거 기억나. 아, 엄청 추웠어. 엄청 추워가지고 답득이나 없는 목이 더 없어지더라고. 애기긴 애기다. 그리고 애기야, 맞아. 진짜 맞아. 애기였어. 나는 이상한 앞머리를 저렇게 이상하게 썼던 기억이 나. 그리고 뭔가 아니야 그래도 이뻤어. 이장도 약간 학교 앞에서 예뻤어. 5천 원 주고 자는 느낌. 근데 내가 느꼈던 게 뭔가 어, 좀 1, 2년 전에 뭘 해도 1, 2년 후에 그걸 보면 촌스러워. 후회가 돼. 어. 아,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하지. 쟨 왜 저러니? 이런 어, 느낌. 그냥 내가 뭔가 1, 2년 전에 뭘 한 걸 보면 뭘 해도 조금 아쉬움이 맞아, 남는 해도 것 그래. 같아. 그리고 아, 정말 이렇게 했으면 예뻤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저때 시루톡을 너무 많이 먹었어. 맞아. 올리고당 아니었어? 맞아. 맞아. 꿀도 아니고 올리고당 알룰로스를 먹었어. 근데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1, 2년 전에 내 모습을 보면은 막 오글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3, 4년 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추억이 돼. 되지 않아? 넌 3, 4년 전에 이쁘더라 지현아. 어 예뻐. 지현이 예뻐. 어. 나는 그래서 예뻐. 난 저 사진 사실 좋아해. 아니야 다 예뻐. 지현이? 이 지현이 너무 예쁘지. 저 사진이 넘겨왔죠. 빨리 그래? 어, 그래. 넘어가 볼까? 근데 그래, 나는 저, 하나만 얘기해. 어, 저 그래. 밑에 다리 봤어 혹시? 다리? 우리 앉아 있는 포즈? 아 이거? 이렇게 된가? 너무 조금 킹 받아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짜증. 아니 예쁘게 앉는 법도 잘 몰라. 맞아. 그냥 일단 앉으라고 하니까 아 불편한데 거의 그냥 물개 아니야 물개. 여기 불편한데 일단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 이러세요. 아 불편해. 이러고 물개래. 그러면 아니 이것도 궁금하다. 만약에 우리가 4년 뒤에. 오늘을 추억하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 또 그때 되면은 오늘 보면서 아 촌스러워 막 이러지 않아? 그래? 형 지금도 애기 같다고 할 것 같아. 아, 그때는 아 당연하다. 풋풋하다 하지 않을까 그때도? 4년 뒤? 그러면 내가 24. 어 그만. 어. 너 나쁘다. 어, 너 그만. 나빠. 좋겠다. 아. 네, 자. 저 사진이 사실 우리가 친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었잖아. 맞아. 맞아. 정식으로. 어, 맞아. 정식으로 찍은.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빠르게 가까워졌잖아. 맞아. 실력을 보고. 어. 빠르게 엄청 친해졌잖아. 그 왠지 알아? 고생을 해서 그래. 맞아, 맞아. 같이 이렇게 맞아. 맨날 모여있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맞아. 엄청 빠르게 친해졌던 것 같아. 그래, 우리 앞으로 좋았어. 사진 기록 많이 그래 사진을 맞아. 많이 찍어야 돼. 맞아 사진 많이 찍어. 그래서 맨날 찍잖아 우리. 다 같이 찍어요 오늘. 갑자기. 찍어줘. 그래서 저지. 오늘도 기록해? 그러면은 이 영 그걸 찍을까? 모니터를 찍을까? 모니터를 찍을까? 그래. 모니터. 풀캠이 풀캠으로 잡아주시면은 아. 지금 어디 진짜 하나 요거 같은데 아 이거다 이거 보자 이렇게 아 하나 둘 셋 과연 환영
땡겨서 찍었어 좀. 하영 언니. 땡길 수 있어? 이거 땡길 수 있어? 아 이거 못 땡겨. 아 못 땡겨. 아. 괜찮아? 왜 한 응? 잘했어 잘했어. 응. 그러면 우리 좀 더 수다를 떨어볼까? 좋아. 사진 좋아. 나와야 되니까. 또 뭐 재밌는 얘기 없나 우리? 또? 우리 뭐가 있을까? 많은데 이게 될까 생각. 그니까 많기야 하지. 괜찮아. 많지. 우리 진짜 맨날 같이 단어로 이렇게 던져. 엉키고 그렇게 하잖아. 단어? 어. 캐리어. 안 돼.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안 이건 얘기야. 그건 안 돼. 안 했어? 안 했었던 안 했어. 것 같은데. 아니 거기까지 안 했어. 캐리어까지만 나오고 그거는... 안 했어. 그러면 나 하나 못 던져볼까? 그럼 2년 뒤 던져봐. 지선 언니 부츠 안에. 아! 그게 뭐야? 되게 너만 알 수도 있어. 나 잘 그래? 몰라. 알려줘. 아, 사실 저희 다른 얘기인데 아니 저희가 이제 데뷔 초에 막 회사에서 핸드폰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숙소에서 이제 저희 사옥에 살았으니까 막 핸드폰도 막 몰래 만들고 이랬었는데 막 아이패드도 몰래 막 하고 이랬었는데 회사에서 검사를 할까 봐 저희 나갈 때마다 그 핸드폰을 숨기고 나갔잖아요. 맞아. 하,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숨길까? 우리가 이 핸드폰을. 그러다가 티밥. 아 맞다. 우리 엄마가 엄청 큰 티밥을 했어. 거기에 엄청 큰 티밥을 사줬는데 그걸 오랫동안 맞아. 먹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했으니까 그 티밥 안에다가 핸드폰 다 집어넣어놓고 맞아. 우리 진짜 맞아. 그리고 막 그 장판 바닥 맞아. 들리는 장판 여러 가지 그 보일러실 막 뜯어가는 맞아. 거 그랬어. 거기 그 전달해 밑에 기억 안 나? 그거? 맞아. 거기 지선 언니 아이패드 근데 참 거. 어린 그 생각 안에서도 꼼수들이 진짜 지금은 생각도 못하고 꼼수들이 나 매트리스 밑에 넣었다 걸린 적 있어. 그래 매트리스는 너무 쉽게 걸렸어. 그러니까 근데 그 티밥이 끝까지 안 걸렸어. 티밥은 진짜 우리도 까먹었을 거야. 우리도 까먹어? 그래서 우리가 공을 찾기 잘하나. 이게 와 아니 이게 맞아 나도 그 매트리스 된다. 진짜 이렇게 깊숙이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에 넣어놨는데 들어버리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없는 거야. 아니 그걸 굳이 손에 넣으셨어? 없는 거야. 야 근데 얼마나 설렁했는지 알아 진짜? 맞아 맞아. 아니 근데 그 부츠는 뭐야? 궁금해.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가 드렸잖아. 처음에 들어올 때 핸드폰을 다 드렸잖아. 근데 내가 이제 드렸어. 뭔가 내 생각에 우리 핸드폰 뺏기지 않을까 하면서 그 미리 와 이언님 그 공기계라고 하죠? 그 폰을 두 개를 더 가져왔었어. 아 진짜 멋있다 너. 언니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고 나서 시무룩해져 있는데 나 몰랐어. 갑자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부츠 두 개를 들고 석관에서 얼마나 회사를 못 믿었던 거야. 천재 아니야 이 이럴 줄 알았어. 몇 수업을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까? 나왔다. 오 어렴풋이 뭐야. 그 와. 감독님이 더 잘 눈에 죽이고 왜 감독님이랑도 추억을 남기면 그치 감독님과 사랑스러운 추억 맞아. 근데 우리... 감독님 진짜 잘 나오셨어. 맞아 맞아. 아무튼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마음도 먹을하다. 우리가 회사에 있었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회사를 믿고 사랑하고 있지. 사랑해요. 근데 아까 하영 언니가 말했듯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찾기도 잘하는 그래, 거고 맞아. 진짜 다 회사가 미래를 보고 지금 저희가 자체 콘텐츠가 진짜 재밌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로 뭉칠 수 있었어. 맞아. 맞아. 빨리 맞아. 친해지고 팀워크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날의 여름발 리드 세름을 막일지 말아 낼 거다. 아니 제발 티안나게 좀 읽어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추억팔이하니까 진짜 너무 좋았고 우리가 말한 건 진짜 이만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더 풀어보자. 풀어볼게요. 1년 여러분, 뒤에면 그 캐리어에 아니야 그건 근데 솔직히 2년 뒤야. 2년? 오케이 2년, 2년 뒤에 캐리어 사건을 캐리어 써보도록 하지. 캐리어는 그거는 안 돼. 그럼 또, 이제 마지막 남았잖아요. 그날의 여름밤 소품을 꺼내볼게. 꺼내볼게. 오늘도 챙겨왔네. 우리 진심이잖아. 아, 왜 저래 진짜. 빨리 주세요. 이상한 거 몰랐어. 아, 뭘 챙겨온 거야? 지금 여러분 이제 11시 잠잘 시간이 돼서 살짝 졸리거든요. 아 졸려. 아 졸려.
아, 소품이래. 자. 또 일기 담당. 와. 전... 11시까지 10분 남았대요. 대박. 벌써요? 지한. 지한. 여름이었다는 내 건. 이거 누구 거야? 이건 내 거. 오늘 뭐 쓸지 정했어. 새롬.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 7월. 7월 18일. 여름이었다 누구야? 나. 나. 내 거 어디 있어? 아, 저 지원 언니 옆에 있는 거.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이야. 맞아, 맞아. 나 규리 언니 건 줄 알았는데. 나 이거 편지상. 움직이. 다영 언니 뭐야? 펜도 있어? 어, 펜. 넘겨줘, 저기. 응. 땡큐. 나 오늘은 일기를 조금 정성스럽게 써야겠어. 아, 항상 정성스럽게 써야지. 미안해. 오늘 7월 18일이에요. 네. 7월 18일. 잠깐만요. 끝내 줄까 그냥? 오늘 무슨 얘기를 했지? 수학 얘기 많이 했지. 나 오늘 빨리 쓸 거야. 뭐지? 만날 수 없어. 만날. 우리 단체로 하모니카 부는 거 아니야? 안 돼. 이 정도면은. 괜찮아. 지금 BGM 깔아줘야죠. BGM 나잖아, 맞지? 따란따란따단. 좀 나 다 썼어. 다 쓴 사람. 너 먼저 발표해. 나 먼저 할까? 자. 자. 2022년 7월 18일 추억 여행을 했다. 우리 참 잘 컸구나. 오, 잘 썼다. 참을 안 썼다. 나는 나도 다 썼다. 네, 2022년 7월 18일 추억을 많이 많이 쌓자. 사진을 자주 찍자. 버킷리스트야? 버킷리스트? 나 다 썼다. 다 썼다. 네. 22년 7월 18일 어렸던 우리, 힘들었던 우리, 울었던 우리. 실을 써놨네. 망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울었던 우리. 중간에 그 다시. 울었던 우리. 22년. 거기만?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우리. 나도 다 썼어. 읽어줘. 좋아할게요. 난 우리 회사가 참 좋다. 사랑해요, 플라디스. 잘한다. 오해 없길 바란다. 뭐가 나갈지 모르겠다. 나도 할게. 7월 18일 22년 우리가 연결된 시간. 앞으로도 같이 나이 잘 먹자. 우리가 연결되었을 건. 좋아. 저 할게요. 우리의 추억은 ING 중. 오잉잉잉잉잉잉잉. 고마워. 나 그럼 내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7월 18일 22년 우린 하나야. 하트. 우하. 2년 뒤 캐리어를 기대해. 점점. 우하. 그 캐리어가 뭔지 궁금하겠다 다들. 그니까. 2년만 버텨. 뒤에 꼭 불러주세요. 다음. 언니 했나? 응. 로마. 로마. 뭐 다 했어요. 자, 하모니카 소리가 지금 귀에 들려옵니다. 자, 22년 7월 18일. 위고의 옛 고. 의미를 담아 추억을 꺼내 나눴다. 오늘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하고 그 티밥 안에 있는 애들. 추억이다. 잘 했나? 이렇게 또 오늘 추억 하나를 쌓네요. 오늘의 한 줄. 다 했나 멤버들? 네. 이제 다들 졸리죠?
또 자러 가야지. 왠지 모르게 일기를 쓰면 항상 졸리더라고. 그니까.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 같아. 뭐래? 그래. 아, 이제 자러 가야 돼, 얘들아. 이제는... 앞으로도 월요일 10시 잊지 말고 다음 주도 앞마당에서 만나, 친구들. 뭐야, 뭐야. 안녕. 늦으면 혼난다. 늦으면 혼낼 거야. 불 꺼주세요, 자게. 안녕. 혹시 알고 있었나요? 사랑의 환상이 많은 나이예요. 문득 너를 생각하면 이불 속 뒤